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내자 런앤런 오현진 팀장입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좀 안도감을 주는 그런 한 주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 증시가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할 것 없이 저점에서 매수세가 유입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그동안 국내 증시에서 보수적인 모습을 보였던 외국인도 귀환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시에 대한 매수세를 늘리면서 국내 지수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죠. 다만 현재 위치에서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기술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 위치입니다. 고점을 뚫고 다시 한번 올라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일단 반등을 좀 보였지만 다음 주에는 지수적으로 약간 쉬어갈 수 있는 장세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니까요.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종목 위주로 계속해서 섹터와 종목을 선별하고 압축하는 전략은 이어가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럼 이번 주 주목하게 봤던 포인트 그리고 다음 주에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무엇인지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시황 점검입니다. 이번 주는 그래도 지수가 반등했기 때문에 조금 더 무난하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한 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 주 포인트는 제가 두 가지 잡았습니다. 일단 오미크론 빼놓을 수 없죠. 이번 주 경제 기사에서 그리고 주식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바로 이 오미크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미크론의 글로벌 확산 추이를 또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그죠?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수급을 확실히 좀 개선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기관만 좀 더 받쳐주면 좋을 텐데 아직은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그죠? 외국인 투자자의 코스피 시장 순매수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지 이 두 가지를 다음 주에 포인트로 한번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관련해서 표를 한번 볼게요. 자, 남아공 내 오미크론 확산 추이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그 부분 회색으로 좀 칠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베타, 그다음에 이제 알파, 그다음에 델타, 그리고 오미크론입니다. 보시면 이제 코로나에서의 확산 추이가 굉장히 대폭적으로 거의 산처럼 크게 이제 급증했다가 줄어들었다, 급증했다가 줄어드는 모습이었어요. 오미크론은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여기밖에 표시가 안 돼 있지만 궁극적으로 확산은 어때요? 불가피하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올라갔었던 이유는 뭐예요? 오미크론 뭐 별거 아니다. 그죠? 전파력은 강하지만 중축으로는 안 간다라는 초기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말에 대한 확신을 조금 더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어쨌든 전파력은 크다는 겁니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최대치를 경신하고 1 확진자가 7천 명대를 넘어서는 심각한 수준까지 왔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 국내 입장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를 하지 않을 수 없겠죠. 글로벌도 어때요? 지금 당장은 경제를 폐쇄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건 조금 더 지켜볼 일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미크론에 대한 영향을 아직은 무시할 수는 없어요. 다음 주 그래서 국내 증시 그리고 국내 시장 그리고 국내 해외 오미크론 확진자 추이 눈여겨보시면서 급증하게 되면은 그동안 강세를 보였었던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눌릴 수 있기 때문에 오미크론 확진자 추이는 아직까지도 시장에서 주요 체크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한번 볼 텐데요. 두 번째 내용은 외국인 수급 추이입니다. 외국인의 코스피 20일 누적 순매수 대금을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확실히 외국인의 수급이 개선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뭘 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니까 코스피 전체 거래 대금이 순매수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 수급이 연속성을 가지고 유입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원달러 환율의 안정이 반드시 동반이 돼야 되는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일단 안정이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다음 주에도 더 들어올 것 같아요. 이때는 뭘 봐야 될까요? 외국인이 뭘 연속적으로 사는지 그걸 보셔야 됩니다. 제가 수급에 있어서 중요성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뭘 많이 사냐? 물론 많이 사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연속성이에요. 계속해서 사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주가는 연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주가가 종목이 주가 상승률이 더 높아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연속적으로 사는지를 보시는 것이 다음 주 시장을 대응하는 데 중요하다. 그래서 다음 주에 대한 시장 전략은요. 오미크론 확진자 추이 첫 번째로 확인하시고 두 번째로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종목을 체크하자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